그러니까 그 문단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100점짜리 그 시험. 몇 문제 있는 거? 50문제 뭐지? 50문제. 그치. 시간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 수요일 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더 지로리로 하냐. 더 지로리, 말했지? 말했잖아. 에? 아, 말안 했다고? 진짜 거짓말하지 마. 아, 쌤 그거 말하셨는데 그 뭐. 뭐냐 사건의 지평선이요? 아니요 사건의 지평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지 그러니까 피지컬 100, 피지컬 100인데 아 이름을 아직 못 정했었거든. 근데 이제 더 쥐로리로 하냐, 사건의 지평선으로 하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결정. 쥐리멘탈. 귀엽죠? 요새 핫한 거 아니야? 하하하하 사건의 지평선에? 더 쥐로리? 더 쥐로리도 나는 마음에 들어. 뭐 이것저것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쥐리멘탈, 아, 그 엘리멘탈 아직 안 봤다 이거지. 이번 토요일에 볼 거야. 너무 재밌대. 봐야겠어. 뭐 어쨌든 요거로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수요일에 보기 때문에 오늘은 도치, 스위치, CJ치 전반적으로 봅니다. CJ치도 나와요. 생각을 선생님, 하고. 다음 주부터 깔끔하게 일정하면 안 되는데 왜 굳이 수요일부터요? 수요일날 방식이 좋은데 수요일날 그래머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그래머 책을 잘 마무리했다, 한 바퀴 잘 돌렸다라는 거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우선은 화법 고고. 그 화법 파트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범위를 알고 있거든? 내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그 화법 파트가 들어갔는데, 이 화법이 중학교 3학년 내신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내신 파트, 간접 문문 해가지고 나오는 파트거든. 그래서 우선은 보시면서, 이거 이따가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니까 확인을 하면서 제가 지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직접 화법과 화법, 간접 화법을 전환하는 거. 이게 문제가 한 다여섯 개 있었던 것 같아. 좀꽤 많으니까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 평서문의 화법 전환하는 거 넘겨서 의문문은 화법을 어떻게 전환을 하냐, 명령문은 화법을 어떻게 전환을 하냐라고 이제 나와져 있는 거고, 우선 평서문부터 할 건데, 이때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화법은 직접 말한 거, 나 집에 가고 싶어 라고 teacher said 말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직접적이 이렇게 쌍따옴표가 들어가는 걸 직접 화법이고요. 이 쌍따옴표를 없애면서 케빈은 말했다, 케빈이 이 공간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해서 말하는 걸 간접 화법.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직접 케빈이가 말했냐? 케빈이가 말했다. 케빈은 이 공간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건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 화법.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시켜보겠어. 이 양서윤이가 할 거야. 우선 얘들아 잘 봐. said to는 told로 바꿔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곡선 가고요. said to told me. 그래서 케빈이 told me 하고 어떻게 쓸까? 우선 그냥 느낌 되는 대로 해봐. 웬만하면 씁시다. told me that he 말해줘. 나쌤못 들었어. he like 뭐야? 버퍼링 걸린 거야? He like. 그 다음에 displace 하면 되는 거야? 그 뭐야? 그럼 말을 해줘. He like. 리트. 그 다음에 displace.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틀렸어. 하나 더 틀렸거든요? 이건 옆에 있는 강다니엘이 하겠어. 저요? 예. 네. 틀렸어. 한 군데가. 케빈은 나에게 말했다. 케빈이 희가 이 공간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 채점 좀 해줘. 라이스? 라이스?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말을 했다, 좋아한다고, 말을 했다, 과거 시제에 맞춰가지고, 라이크드 이건 틀린 게 아니야. 여기 괜찮은 거야. 이거 말고.
다른 애가 틀렸는데? 이 보이는 사람. 디스가 틀린 거거든? 디스 뭐로 바꾸게? 디스 데스로 바꿔요. 니네 화폭 푼거 맞지, 새끼들아. 우리 그래머 존의 화법을 푼거 맞죠? 풀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디스를 데스로 바꿔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맨 끝에 보면은 이게 요 파티가 왜 디스를 데스로 바꿔? Kevin told me that 말했다. He likes 시제 맞추는 것까지는 오케이. 왜냐면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this place를 왜 that place로 가냐? 밑에 여기 이거 있거든요.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넘어갈 때 부사구 변화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this가 나오면 that라고 바꿔줘야 돼. 간접 화법으로 쓸 때. 이건 뭐겠냐? 암기죠. 딱히 방법 있어? 없어. 이건 아 디스가 나오면 데스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쌍컴마에는 디스가 있었는데 쌍따옴표에는 데스로 바꾸는 거죠. 그게 사라지면. 요거는 뭐 암기 말고 방법 없으니까 암기하세요. 그래서 방금 디스를 데스로 바꾼 거야. 뭐 보고 갈까요? 디즈는 도즈로 바꾸고 히얼은 대얼로 바꾸고 나우는 댄. 어고는 비포로 바꾸고. 다음에 투데이 댓데이. 투나잇은 댓 나잇, 투모로우는 더 넥스트 데이, 예스터데이 더 데이 비포어는 더 프리비어스 데이라고 쓰고, 넥스트 위크는 더 넥스트 위크, 라스트 위크는 더 위크 비포어 또는 더 프리비어스 위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 있겠어? 암기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 중에서 이따가 바꾸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따 바꾸라고 하는 게 나와서 그 중에서 조금 더 진짜 많이 나오는 게 this를 that로 바꾸라는 거 정말 많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거 now를 then도 많이 나오고 here를 there 이렇게 바꾸는 것도 많이 나와. 다음에 today는 that day야. 이거 좀 자주 나온다. 다음에 tonight이 that night, tomorrow는 the next day고 yesterday 많이 나와.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 요거 똑같아. last week는 the week before고 yesterday는 the day before거든. 비슷해. 만드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죠? 암기 좀 해두시고. 이따 나올 거니까. 이따 잠깐 중간에 시간 주면은 암기 조금 해놔. 나올 거야. 선보, 요렇게. 그래서 지금 잘 바꿨죠? said to는 told로 바꾸고, that절로 바꾸고, he라고 이제 주어. 나는 이 공간이 좋아. 여기서 나라는 건 케빈을 가리키기 때문에 he로 바꿔주고, 시제도 맞췄거든요. 주의할 점좀 써드릴게요. 첫 번째. 주어 변경 한번 해주세요. I를 히로 바뀌었단 말이야? 조금 느리네요. 주어 변경 하나 꼭 해주세요. I를 히로 바꾸는 거. 다음에 시제 변경이요.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바꿔줬어. 말했다 라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시제 변경 좀 주의해서 해야 되고. 다음에 this place를 that place로 바꿨잖아? 이게 부사 변경이야. 부사 변경까지 깨알같이 해주시면 돼요. 요거 주어 변경, 시제 변경 해주고, 부사 변경 해주고. 괜찮아요? 요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그럼 다음 거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은 이승현이가 한번 해보죠. 승현, 요거는 왜 그냥 said로 써요? said to를 told로 바꾸는 거지. 그냥 said는 그냥 said로 가면 돼요. 요렇게 가고, Emma said that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뒤에 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봐. She 썼어. 그녀는 지난주에 큰 친구들을 봤다고 말했어. 그럼 she 썼어. 그 다음에 she 뭐라고? So 클래식 무비 다음 last week the week before 요거를 바꿔줬네. the week before 이라고 바꿔줬어. last week the week before로 바꿔줬어. 한 군데가 다 틀렸어. 그럼 이제 윤서가 바꿀 거야. 윤서 여기서 한 군데가 틀렸어. last week를 the week before로 바꾼 거 오케이. I를 she로 바꾼 거? 왜냐면 엠마는 말했다. 나 어제 지난주에 클래식 그 고전 영화를 봤다고. 그녀는 봤다고.
하거든. 쉬 바꾼 것도 잘했어. 어디가 제일 웃겨? 소 어떻게 바꿀래? 헤드씬으로 바꾸면 그만. 요거를 헤드씬이라고 바꿀 거야. 왜냐면 엠마가 말했다. 야, 나 지난주에 클래식 영화 봤잖아. 말한 거보다 먼저야. 지난주에 클래식 무비를 봤다고 말했다. 그럼 말한 거보다 더 먼저? 과거보다 더 과거? 그러니까 헤드씬으로 써야 돼. 시제까지 한번더 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주의할 거. 주어 변경하시고, 시제 변경하시고, 똑같아요. 변경하시고, 다음에 부사 변경까지. 더 라스트 위크를 더 위크 비포로 부사 변경까지. 괜찮?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주어 변경, 시제 변경, 예, 부사 변경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면 돼. 다음. 그러니까 다음에 의문문제 요거가 그나마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용히 가. 요게 이제 의문문의 화법전환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그건데? 니네 좀 듣는 건데? 의주도? 이 뭐더라? 간접의문문이던가, 직접의문문이 뭐더라? 간접의문의 어순이 의주동이었거든? 그게 여기 파트에 들어간 건데, 요것도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해볼 거냐면 희승이가 할 건데, 아? 의문사가 있을 때랑 의문사가 없을 때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 이거 니네 아는 파트야. 아마 학교 내신에서도 이번 중3 내신에 나올 거야. 자기가 1학기 때 나왔으면은 2학기 때안 나오는 애들 1학기 때 나오고 2학기 때 나오고 할 거거든요. 의문사가 있을 때, 마이크는 said to her. 그녀에게 말했어. 또 이름이 뭐야? 라고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said to는 아까처럼 told로 바꾸는 게 아니라 asked로 바꿔줘야겠지. 당연히. 왜냐, 물어본 걸 테니까. asked가 물어본 거잖아. 그녀한테. 뭘 물어봤겠냐?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겠지? 이 어순이 의주동의를 해봐. Ask her 그다음에 싫어요. 아할수 있어. 싫어요 뭐냐? 아, 저는 못해요. 할수 있어. 의주동으로 넣어봐 이거를. 아, 저는 못해요. 할수 있어. 물어봤어 그녀한테. 너 이름이 뭐냐고. 제일 처음 와야 되는 게 뭐야? 의주동. 이게 간접의문문의 무슨 어순이 의주동 순서대로 쓰면 그럼 뭐야? 이거 중에서 와 썼어. 그리고 while your name이잖아. 이거 누구한테 물어본 거? 그녀한테 물어본 거. 그러면 what her name. 그 다음에 is 시제만 맞춰봐. what her name 시제 과거니까. 할수 있잖아. What her name was. 이렇게.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뭐였는지를 마이크가 물어봤다. 라고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하실 거는 ask로 쓴다라는 거랑 의주동 잊지 마세요. 네, 의주동 하면서도 또 주어 변경. Your name이 아니라 her name으로 주어 변경. 다음에 is를 was로 시제 변경. 계속 똑같습니다. 시제 변경, 주어 변경. 다음에 의주동 이렇게 써주는 거. 그러면 의문사가 없을 때로 한번 가보겠어요. 이건 누가 한번 해볼 거면 준이가 할 거야. 혹시 그냥 기억할 것 같긴 한데 They said to me 그들이 나에게 말을 했어. 너 중국어 할수 있어?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said to를 asked로 역시나 바꿨어. 물어본 거니까. 그들이 물어봤다. me 나에게 중국어 할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이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잖아. Can you speak Chinese? 너 Chinese 할수 있어? Do you have a boyfriend? 너 남자친구 있어? Are you married? 너 결혼했어?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거든? 근데 의주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쓰냐, 준이야? If나 whether를 쓰죠. 그 자리에. If나 whether를 쓰고 그 다음에 의주동에서 의문사 대신한 거지. 주 동사 똑같은데. 그 다음에 아니, I
아이 아, 에? 아이 그, 어 아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써주시면은 내가 I could speak Chinese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들이 나에게 물어봤다 하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주의할 점 if나 whether를 넣고 주어 동사라는 점, 주어 변경해 줘야 된다라는 점, 시제 변경해 줘야 된다라는 점 역시나 똑같습니다. 시제 변경, 주어 변경, if나 whether 쓰고 주어 동사. 아 모르는 파트 아니죠? 아는 파트예요, 여러분. 모르는 파트 아니에요. 다음 이제 명령문일 때 이제 쉽게 갑니다. 명령문도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긍정 명령문이 있고 부정 명령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close the door 해줘, open the door 해줘. 어쨌든 이제 그거는 긍정으로 말하는 거고 뭐 하지 마라고 하는 건 don't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아까 이따 하나 물어볼 거다. said to를 왜 asked로 바꿔? ask에는 목적어 to 부정사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어. 요거 물어보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메가는 나에게 요청했다야. 뭐 해달라고? 야, answer the phone 좀 해. 이거를 to answer the phone 해달라고 요청한 거야. to 부정사만 붙이면 돼. casual. 동사 원형에서 to answer the phone 해달라고 요청했다. 메가니. 이렇게 쓰면 돼. 오히려 더 쉬워. 이건 시제 변경, 뭐, 주어 변경 할 필요도 없고, 동사 원형을 to 부정사로만 바꾸면 돼. 이제 요청하는 거니까 ask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동사 원형을 to 부정사로 바꿨어. 근데 요거 얘도 he는 said to his children한테 뭐라고 했냐면 don't talk so loud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said to 말했다. told 이게 뭐야 얘들아? 근데 왜 얘는 told로 가? 혹시 차이점 조금 뭔지 아는 사람 아무나 말해봐라. 이제 플리즈의 차이? 그러니까 조금 더 붙여서 말해봐. 더 붙여서 좀더 말해봐. 얘는 왜 에스크고 얘는 왜 톨드야? 얘는 왜 에스크로 써야 되고 얘는 왜 톨드로 쓰냐는 거지. 뉘앙스의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꿔 쓰는 거네. 뭐냐고. 한번 해봐. 은서해. 은서 알것 같아? 저기는 왜 에스크고 여기는 톨드야? 밑에는. 하지 말라고 좀더 강한 명령문이라서 told를 쓰는 거야. ask는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고 told는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똑같아. told도 to 부정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please가 없잖아? 그럼 얘도 told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뭐, 야, answer the phone 해! 라고 이제 명령하는 느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땐 told고, 저거는 요청하다라는 please 때문에 asked라고 쓴 거라는 거.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명령하다, 이렇게 명령을 했지, 뭐 하지 말라고, not to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부정 명령일 땐 동사를 not to라고 쓰시면 돼요. not to. 요거만 주시면, 야, 설마, not이 여기야? 그건 아닌 거 알지? 응. 아, 동사 아. 괜찮죠? 다음 마지막 제안문. 네.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 Let's make a list를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뭐뭐 하자라고 청의문이거든요. 근데 뭐뭐 하자고? 그럼 이건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said to를 suggest로 바꿔. 시제 맞춰서 suggested라고 바꿨어. 제안을 했다. 야, 우리 이거 우리가 들어가는 거 무조건 위로 가줘야 돼. 우리 좀 일찍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로 가는 건데 요때 좀 주의할 거 suggest는 제안의 동사고 제안의 동사가 나오면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나와 기억나? 내가 언젠가 한적 있다니까 제안, 주장, 명령의 동사가 나오면 대절 안에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남는다. 그래서 이거 made 아니다. 바깥의 시제가 과거니까 made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만 남는 거다.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suggested가 나오면 좀 의심 좀 해봐. 뒤에가 동사 원형이야. 꼭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그래서 suggested 나오면 의심을 해라. 뒤에가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만 남아 있을 수 있다. 뭐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화법 전반적인 거, 명령문 화법 했을 때, 평서문 화법 전환했을 때, 의문문이 화법 전환이 됐을 때, 주의할 거, 요거. 내가 지금 조금 체크한 것들이 있잖아요. This는 that으로 바꾸고, today, that day. 저 이거 다 외웠어요. 저는 안 외운 줄 아세요? 저도 다 외웠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나온다, 안 나온다가. 그냥 기본이다. 기본으로 알고 가는 거니까, 그냥 한 번씩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시간 5분 드리면 되죠? 5분이면 되잖아. 10분은 100분 주시면 많이 맞습니다. 괜찮죠? 이게 몇 갠데 파파파고 딱 했거든요. 빨리 계속. 고치, 화법, 스위치, CJ치 전반적으로 나오니까 한 번씩 훑어보세요. 특히나 본인 그 그래머 좋은 교재 위주로도 봐도 될것 같고 제가 드린 거 위주로 봐도 됐습니다. 바로 이거 시간 지난 다음에 바로 볼 거. 블루투스 모듈. 네. 네, 그치랑 수업 못 듣는 거. 네, 하세요. 아, 안 괜찮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문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차이가 있음. 차이가 좀 커. 그만해 선수. 너는 이거 시험지 보내줄 거야?